면접 보러 갔는데 이제 그 사람이 가슴을 까봐라 그러면은 이 자리에서 깔 수 있겠냐, 마지막에는 자기랑도 할 수 있겠네요. 왕은 본인인 거예요. 앞머리예요, 앞머리. 다른 사람이랑 그냥 단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우리는 색상에서는 아니고 태면 범법도 아니고 변태는 나쁜 게 아니고 성희롱 성추에 해당이 되지 않고 여기서 다 오픈을 해야 된다. 아, 네, 면접 보러 왔거든요. 들어오세요. 네. 하면서 색사 남자 명수. 대충 뭐 20명대, 50명대. 패대심이라고 하죠. 그러면 2대2나 2대1 경험 있어요. 더 많은 소스를 빼기 위해서 본인이 여기에서 만약에 다른 직원하고 그 용품을 사용한다면 그게 가능한가요? 면접 보러 왔는데요. 옛날에 저기, 우리 남자친구가 할 때 해야 되는 거예요. 성인용품회사에 비서로 취업을 하게 됐다. 그런데 회장님이 자꾸 이상한 성적인 행동을 시킨다고 하는 거예요. 1대1도 아니고 회사 전체가 집단으로 그런 행동을 한다. 진짜 소고 사업을 했었던 사무실같이 보였었거든요. 속옷이 막 걸려있었고, 그래서 제가 성인용품은 저는 하고 싶지 않다고 했더니 속옷 이거 할 거라서 나중에 그쪽으로 빠지면 된다고. 처음에는 의심을 잘 못했대요. 일할수록 점점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더라. 회사에 온통 다 비서밖에 없더라. 비서하고 일주일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힘들죠? 저한테 관리를 시키는데 이제 필요한 물품이랑 이런 거를 사야 되는데 이사를 도와줄 수 있느냐고 물었고 제가 뭐 홍대에 알겠다고 했어요. 이제 제가 집에 가려고 했는데 자기 손길을 만지면서 하고 싶다고 그러는 거예요. 밀폐돼 있는 공간이고 거기 왔는데 어차피 다 나랑 해야 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기라고는 어때요? 남자 직원이랑 해요. 그런 걸 좋아해요. 성관계를 할 때 누가 자기를 쳐다봐주거나 남이 하는 걸 자기가 보거나. 회사 전체가 그냥 그런 행위를 하기 위해 그게 회사의 목적인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김민지 씨가 회장을 경찰에 고소한다고 했을 때 같이 일하던 직원분들이 사실 확인서라는 걸 써줬어요. 나도 비슷한 일을 당했다. 비서들끼리 연락을 못하게 했고 서로서로의 상황을 모르는 상태에서 다들 이거 한다, 너만 안 한다, 이거는 비서랑 무조건 해야 되는 거고 안 하면 이 회사를 넌 다닐 이유가 없다. 이 사람은 새벽에도 전화를 받아야 되고 오전에도 전화를 받아야 되고 자기 연락을 받아야 하고 같이 카톡방에 있는데 거기서 5분 안에 답장을 안 하고 바로 점수를 매겨줘. 사례를 들죠. 운전기사가 회장이 사생활을 폭로했다. 운전기사를 어떻게 생각하냐. 거기서 또 점수를 내기, 징계를 내고 반복을 해요. 인사평가를 일주일에 한 번씩 단톡에다가 A, 누구 B 이런 식으로 A부터 F까지 나눠서 주말에 불러서 나누고 인사를 안 한다거나 워크숍을 안 갔다거나 이유를 붙여서 A부터 F를 나누니까. 일단은 지 왕국 만들려고 가스라이팅 하려고 회사가 아니라 왕놀이에요, 왕놀이. 정명석 JMS 있죠? 그거의 축소판이에요. 다른 내용을 보면 회사 내에서 발생하는 어떤 성적인 문제나 성적인 행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해서도 안 되고 외부에게서도 발설하지 말라 이런 내용들이 있었어요. 이거는 무슨 거죠? 물어봤는데 오늘 좀 질문이 많다고. 이거 있으면 일을 하지 못한다. 비서들은 다 쓰는 거라고. 성폭행이라고 안 했어. 피해야 한 거라고 계속 그거 엄청 강조했었다고. 어차피 너네 다 걸려들이잖아. 너 비밀유지사에서의 계약까지 했고 뭐 서명까지 했잖아. 그게 성관계 동의했다고 하는 거야. 그 상황들을 들여다봐야 됩니다. 분명히 그 상황 자체가 굉장히 조급하고 불안한 상황이었을 것이고 그런 상황들을 이용을 해서 문구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 비밀 서약서를 토대로 나중에 업무 공지가 내려옵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면 이런 강압적인 내용이 담겨 있어요. 가지고 난교를 할 거다. 빠지면은 뭐 회사를 퇴사하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첫날 강압적이에요. 가면서 이번에는 내가 원하는 스타일대로 해. 뭐
이제 성관계를 하면서 욕을 한다던가 자기 두 눈으로 시작을 확인해야 되니까 한번 그렇게 해봐. 밥 먹고 술도 마시고 오락실 같은 데서 게임하고 왕게임을 하는데 왕은 본인인 거예요. 누가 뭐 옷을 벗어라라든지 누가 누구를 뭐 애무해라라든지 말도 안 되는 뭐 19금 젠가 있죠. 하면은 뽀뽀하기 안기 뭐 성관계 애무하기 이런 벌칙 이런 거를 해요. 그 자리에서 대표라는 직함을 가진 사람이 그런 식으로 말을 하니까 뭔가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걸 좋아해요. 성관계를 할 때 누가 자기를 쳐다봐주거나 남이 하는 걸 자기가 보거나 누구누구 들어가서 하라고 그러면 조금 있다가 들어가 보라고 시켜요. 보라고요? 네. 거부하거나 움츠러들거나 하면 대표님 성격 알잖아. 대표님 화낸다고 빨리 하고 끝내자. 직원들의 집단 성행위는요. 이 워크샵에서만 강요받았던 건 아니고요. 사무실에서도 이어졌고 일하는 시간에도 계속돼 왔습니다. 일을 하는지 언제 뭐 그런지 많이 쳐다봐요. 만약에 됐다 하면은 그냥 최대한 빨리 끝내버려. 문 닫아. 저를 촬영했대요. 그거를 다른 여사 직원한테 보내면서 유익거리처럼 얘는 지금 한다. 지웠나 안 지웠나 모르겠고 무서우니까 계속 일을 했어봐. 성관련 문제도 제가 엮여 있다고 했잖아요. 그거 와이프한테 가서 협박하려고. 선생님도 찍혀 있다는 얘기죠? 찍혀 있대요? 아 경찰이 거기 치우라고 계속 얘기했죠. 왜 치웠냐. 근데 네. 직접 치우는 모습은 제가 못 보고 치웠다고만 얘기해서. 그리고 제가 진짜 황당했던 건 직장의 기행은 성행위를 시키고 일을 찍고 촬영하는 것에만 그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남자친구랑 주말에 했다 그러면 월요일날 그 사람이랑 했는지 안 했는지 물어봐요. 했으면 이거 작성해오라고 미팅 결과 보고서 그때 당시에 느낌이 어땠고 기분이 어땠는지 분위기가 어땠고 얼마나 좋았는지 상대방을 분석해 그래야지 성행위 공간을 할 때 도움이 된다면서. 사건을 보면서 궁금했던 게 한 명이 아니잖아요. 여러 명이잖아요, 직원들이. 그러니까 하기 싫다고 다른 직원한테 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지 않냐. 근데 그때는 다 서로가 회장판인 줄 알았대요. 서로가 서로를 의심하면서 눈치 보는 구조였다는 거예요. 서로 번호교환 이름도 알지 마라, 나이도 알지 말고 서로 사는 것도 알지 마라. 이 회사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관심을 끌어라고 말을 했어요. 가스라이팅이죠. 예, 충분히 성에 관련된 부분들은 굉장히 치명적인 무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수치심이나 모멸감 때문에 또 그런 죄책감 때문에 당연히 묶일 수밖에 없었다. 피해자인지 가해자인지 모르게 너도 같이 공범이다. 우리는 다 같이 공범이다. 네가 원하는 대로 안 하니까 계속 저를 타박해. 하기 싫으니까 당연히 누가 돈 때문에 하는 거지. 돈으로 그렇게 협박하고 잘릴까봐 하는 거지. 그걸 누가 하고 싶어서. 이게 처음에는 성적인 범죄만 일어난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것도 도대체 무슨 이야기인가? 그럼 성범죄를 저지른 것뿐만 아니라 돈까지 뜯어간 건가? 투자 계약서 서류를 다 보여주면서 내 사무실 직원인데 뭐 6개월에 한 번씩 또는 1년에 한 번씩 배당금을 받아가고 있다. 계약서를 쓸 때 전제 조건을 걸었어요. 원금이 보장돼야 한다. 원래 계약서에 원금이 보장된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으면 사기래. 근데 내가 너는 특별히 원금 다 100% 보장해준다고. 입사한 지 얼마 안 된 직원들한테 투자를 해라. 그러면 지분이 있으니 너에게 임원을 시켜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투자금이 부장한테 묶여 있었던 겁니다. 이 투자금 때문에 더 엽기적인 성행위를 당하고도 그만두지 못하게 된 계기가 됐었거든요. 두루마 이렇게 했는데 실질적으로 들어왔어요. 계속 몇 달간. 아 진짜 주네? 그러면은 2억을 뭐 그 정도 금액을 넣으면 배당금이 더 들어오지 않을까? 어, 배당금 800인 거겠죠? 그게 첫 달엔 들어왔어요. 그러던 2개월째부터 이사회에서 너한테 배당금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고 이의가 들어왔다. 그다음부터 배당금을 아예 안 들어왔어요. 한 번이라도 배당금 준 적이 있어요? 안 했습니다. 제가 투자한 금액 돌려주시면 안 되냐고. 네가 생각하는 것만큼 쉽게 돈을 줄 수가 없다 이거야. 신고를 하거나 그만두지 못했던 가장 큰 이유가 뭘까요? 돈을 못 돌려받을까. 퇴사 얘기를 좀 뉘앙스를 좀 풍기면 그냥 너 돈 회수 안 해가지고 계속 저를 퇴사를 못하게 온몸이 명품이었고 가끔씩 이제 직원들 데리고 막 백화점에 갈 때가 있어요. 명품 매장 직원들이 막 인사하고 막 대표님 오셨냐고 막 이러니까 원래 가진 돈이 많나 보다. 지네시스 끌고 다녔으니까 더군다나 드네직 가니까 명품도 많이 있고 하니까 그러면은 나도 저렇게 될 수 있겠다. 심지어 걔도 이제 너도 이렇게 벌 수 있다. 거대한
프로젝트를 하나 보다 이런 생각까지 그 정말 완벽한 회사구나라고까지 생각했죠. 왜냐면 커넘원실도 솔직히 스타트업 치곤 비싼데 월세가. 괜찮은 사람들 안다. 퇴사를 통보하거나 이럴 경우에는 집으로 연락이 갈 수 있다. 자기가 어떤 식으로 보복할 건지 이런 얘기 하면서 다 같이 죽는 거라고. 저는 사업에 돈을 많이 벌었던 사업이에요. 그런데 회사가 이제 어려우니까 폐업을 시키면서 이제 아무래도 이제 빚이 생기는 돈도 없고 했는데 그중에 이제 구청 쪽에서는 이렇게 되면 뭐 의료비 지원도 나오는지 제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예전에 사업을 하나씩 다 파는 거예요. 그때 생각해요. 그리고 집도 지금 관리비도 못 내고. 알아보니까 임금을 상습적으로 체불을 해서 고용노동부에 박제까지 됐던 사람이더라고요. 김민지 씨 같은 경우에는 6개월이라고 월급을 고작 90만 원 받았고요. 다른 직원들도 월급을 제대로 받은 분들이 거의 없더라고요. 심지어는 온라인 사이트에 그 회장의 이름을 검색만 해도 바로 임금 상습 체불자라고 뜨거든요. 근데 직원들이 그 사실을 몰랐던 거예요. 왜 몰랐냐? 그러니까 본명을 몰랐죠. ABCD 법인 좀 만들어놓고 그 어디에도 자기 이름이 들어가지 않아요. 본명을 모르면 명단에 있다 한들 이게 이 사람인지는 사실 알 수가 없죠. 이거를 뭐 임금 체불 사업주가 그거를 뭐 고지해야 될 의무 같은 거는 없죠. 이게 정말 현실인가. 더군다나 이게 공적인 사이트에 올라와 있는 지원 전형이기 때문에 내가 직접 면접을 봐야겠다. 내 눈으로 한번 봐야겠다. 실제 면접관이 신당구에서 오셨네. 반갑습니다. 지금까지 남자 명수를 얘기하면 살면서 섹스한 남자 명수 대충 뭐 20명대 50명대 때심이라고 하죠. 또는 2대2나 2대1 경험 있어요? 본인은 지금 남자친구 있지만 다른 남자 있는 건 아니죠. 여기에서 만약에 다른 직원하고 그 용품을 사용한다면 그게 가능한가요? 그게 왜 성인용품 회사에서 필요한 질문인지를 전혀 모르겠더라고요. 다른 사람이랑 그냥 그 용품의 만족도를 위해서 잔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우리는 색상을 해서는 아니죠. 저는 연인이나 바깥에서 술 먹고 내서 하는 거고 여기는 그 일이니까 테스트하는 것도 일이고 나중에 이제 합의하에 워크숍을 만드는지 파티룸을 만드는지 이랬을 때 좀 더 진도가 나가고 평소에는 뭐 하다 보면 섹스도 하겠죠. 워크샵을 가서 네가 어디까지 할 수 있느냐. 면접을 보는 과정에서 아, 이 사람에게는 워크샵이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이슈구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워크샵에 굉장히 꽂혀 있더라고요. 저희가 직무를 바꾸고 몇 개월이 지났잖아요. 아직까지도 이렇게 똑같은 방식으로 회사가 운영되고 있는지 확인을 해야 됐어요. 설마 했는데 아직도 채용 공고가 떠 있더라고요. 똑같이 비서라는 이름으로 여러 명을 모집을 하고 있었어요. 진짜 듣고 있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갈수록 가관이었어요. 근데 그리고 최종 합격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면 우리 첫 출근하는 날에 우리 취재진이 다 같이 가자. 안녕하세요. 일단 잠깐만요. 네, 정리해줄게요. 자, 내가 인터뷰 안 그래도 하려고 했으니까 인터뷰 할 테니까 휴대폰 다 빼시고 그 다음에 촬영하지 마시고 그럼 내가 다 할게요. 왜냐면 우리는 일적으로 만난 사람들이고 일적으로 성적인 알고리즘 만들려고 하는 건데 본인들이 직접 눈으로 보고 체험을 하면서 그렇게 일하시는 분이 맞는 거예요. 위기에서 내가 시켰다고 하면 몇 명이나 기사님 같으면 내가 하라고 하면 이 회사가 무슨 큰 회사다. 그럼 왜 저거냐면 자꾸 계속 딴짓 그러니까 서로 개인적으로 이렇게 하게 되면 문제가 회사에 문제가 생길까 봐 그러지 말라고 한 내용이에요. 저 관리 안 되거든요.
저를 회식할 때 남자 걸서 게임할 때도 남자하고 그런 것도 했어요. 그 대학 다닐 때나 이제 돈 없을 때 이제 아시겠지만 키스방이나 이런 데 좀 이런 쪽으로 알바를 많이 했던 애들이에요. 내가 수사기에는 또 얘네가 즐겼다. 합의하에 하는 거에 동의한다고 했는데 그럼 내가 싫다고 하면 안 해도 되는 거잖아요. 싫다고 했을 뿐인데 그걸 징계하고 퇴사를 한다는 거는 부당해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 모든 건 모두 합의에 의한 거니까 다 네 책임이야. 나는 책임지지 않아. 라고 피해자들을 계속해서 이렇게 압박을 가하는 치밀한 범죄로 보여요. 사업하다면 그럴 수 있잖아. 열심히 했는데 안 돼요. 월급을 못 주는 상황이 당연히 오죠. 근데 다른 사람들 다 좋지만 못 준 몇 명은 공공행위하고 저한테 뒤에서 그런 짓 한 사람은 내가 죽어도 못 준다 해서 멈춰서 올라간 거예요. 결과를 말씀드리면 피해자들이 고소를 해서 이 사람에 대한 수사는 진행 중입니다. 다만 위계에 의한 가늠 혐의는 무혐의가 났어요. 사기랑 몰래카메라 촬영만 인정돼서 검찰에 송치한 상태입니다. 근데 정말 대조적으로 이 정작 피해를 입었다고 하는 직원들은 증거도 남아있지 않고 그때 기억을 떠올리는 것도 힘든 상황인 반면에 당은 저희 앞에서 또는 또 수사기관 앞에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자신의 혐의나 이런 피해 사실에 대해서 반박했습니다. 주장은 봐라, 얘네들이 다 원해서 한 거다. 그리고 일부는 내 여자친구였다. 그 여직원들은 유흥업소에서 일한 애들이다. 이상한 애들이다. 얘기를 하는데 그냥 직원들을 어떤 프레임 안에 가두려는 수법인 것처럼 보였어요. 근데 실제로는 그냥 사회 초년생인 친구들도 있었고 뭐 대기업을 다니다가 여기가 주 4일째 한다니까 그냥 좋아 보여서 온 친구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 그렇고 그런 애들이라는 주장은 사실이 아닌 거죠. 근데 실상은 월급도 못 받았죠. 사기랑 몰카 혐의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형량은 매우 낮을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회장은 지금도 이 회사 이름을 바꿔가며 또 회사 장소를 바꿔가면서 계속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지금 이 순간에도 비서를 모은다는 구인 광고가 올라와 있습니다.